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은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미 대선 관련한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달 뭐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네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저희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시장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악시오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에 승리 선언을 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정권 이양은 없다. 승리 선언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그러니까요. 나왔을 때 승복을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승복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궁금한 게 승리 선언을 하고 나면 우편 투표한 거의 개표도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다 까야 되는 거면 뭐 승리 선언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맞네요. 까는 건 까죠. 까는 건 까는데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 일단은 지난 2016년도에 그 미국의 전체 투표자 수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1억 3천만 명 정도, 1억 2천 몇백만,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네. 사전 투표자 수가 원래 그 2016년도에는 한 4,7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투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편투표. 네. 우편투표자 수가 5천만 명이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좀 안 되는. 5천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고, 나머지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 현장투표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좀 투표가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한 1억 4천에서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7천만 명 정도가 현장 11월 3일 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지금 거의 박빙이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박빙인 상황에서 자, 놓고 봤을 때 일단은 8천만 명에 대한 그 사전투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50% 정도가 민주당 지지자, 30% 정도가 공화당 지지자, 나머지는 이제 뭐 말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서 우편투표, 우편투표자들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분의 2,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11월 3일 날은 당연히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겠죠. 네. 그러면 그 11월 3일 날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개표를 시작하는데 일단 많은 주들이 이제 우편 투표와 관련돼서는 논란들이 좀 있지만 일단은 이건 빼놓고 일단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 7천만 명하고 사전투표했던 현장에서 사전투표했던 한 3천만 명 정도, 한 1억 정도가 이제 표결이 이제 개표가 막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두루루루 넘어가니까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우편투표자 5천만 명 중에 상당수가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이 현장투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더 우위를 보일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숫자 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1월 3일 날 결정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편투표에 대해서 야, 불법이다. 뭐, 야, 봐라.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 또 넣어져버린 게 있고 막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면서 불법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순을 밟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전국적인 그런 그 통계를 가지고서는 미국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저기 그 트럼프가 캘리포니아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거기는 안 가도. 네. 그다음에 저기 그 뉴욕도 안 가고. 바이든이 뭐 텍사스를 이제 안 가잖아요. 가요. 가요? 네. 텍사스가 지금 경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요. 그럼 딴 데. 중부 이제 네, 중부 쪽이 안 가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가봐야 저기 그 잡아놓은 저기 그 물고기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결국 이제 소위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쪽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최근에 그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로 바짝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뒤집었다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보면은 절대적인 저기 그 잡아놓은 물고기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더 우세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자꾸 저기 그 역전을 노리는 이제 그런 전략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2016년도 사례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200만 표를 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 앞서 그렇죠. 이겼던. 근데 저희 이게 스윙 스테이트 쪽인데요. 12월 2일 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바이든이 1.4%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1.2%, 노스캐롤라이나가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오차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오차 범위 자체도 지난 2016년도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바이든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기는데도 뭐 역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 현장 투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걸 감안해서 우편 투표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두 개의 봉투를 가지고 사인을 다 대조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표를 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빨리 나온다 치더라도 네. 다른 이제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한 3일 정도. 최소 3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 2016년도만 놓고 봤을 때 그 녹색당 같은 경우가 그 중소정당 이런 데가 이제 표 차이가 한 3만 표, 4만 표 정도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표 차이가 2만 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민주당으로 됐으면 이게 이길 정도로 그나마 이제 박빙이거든요. 완전히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 우편 투표가 지연이 돼 버리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현장 투표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불법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튀냐면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일부 이제 주정부나 뭐 이런 데겠죠.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5천만 명이나 했기 때문에 그 표를 다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일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으로 넘깁니다. 대법원이 너희들이 판결해달라. 지난번 2000년도에 그랬잖아요. 2000년도에도 보면 불복선언을 했다가 그 나중에 대법원 쪽에서 그거를 재검표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쪽에서 그때 당시도 5대 4. 그렇죠. 진보하고 보수. 엘고어가 당시에 마음을 그랬을 거예요. 더럽지만 내가 승복한다. 엘고어가 그 승복선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는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분열돼서 미국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 없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디바이드 룰을 따른 사람이에요. 갈라치기에서.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대선 결과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이게 지연돼 버려요. 결과 자체가 최악이죠. 그건 전반적으로 지금 대규모 사회 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최악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난번에 S&P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그 하향 조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는 그 재정적자 확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대선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너희들 그 뭐냐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불복을 하거나 바이든도 쉽게 승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정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아니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하겠죠. 2011년 8월 5일인가 그때처럼 그때도 이제 그 재정결벽 이슈를 가지고 논란이 일면서 네. 그 정치 불확실성을 그 기반으로 해서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그때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피치도 그래요. 피치는 노골적으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다. 그 말은 12월 달에 그 S&P가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1월 달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은 이제 뭐 대선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일단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거의 귀결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체 과반수가 218명인데 지금 현재 210에서 215명 정도가 당선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하원은 일단은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상원이 문제인데 상원마저도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지금 경합 지역이 9석인데 이 9석 중에 2군데 이 두 군데는 이제 민주당 현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화당 현역들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 현역들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의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47석.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가 한 네 군데 정도가 그 미국의 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네. 51석 정도 또는 최소 50석 정도가 상원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뭐 조지아주라든지 이 루이지애나든지 뭐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 50%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하는데 그게 1월 달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50대 50이어야 되는데 51 한 표로 더 많아서 네. 이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고 하원은 자각을 했다고 치고 상원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월 달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빨간 점이 하나라도 찍히면 블루 웨이브에서 빨간 점이 하나라도 찍히면 뭐 그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든이 되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뭐 저쪽에서 재정부양책 엄청나게 확대하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상원에서 다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원 미국 대선도 중요하지만 상원 결과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져 버린 한 이번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이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현장 투표에서 거의 박빙 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를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이게 빨리 결정이 돼서 바이든이 승리했다. 그다음에 상원도 바이든이 승리하고 하원도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뭐 11월 첫 주 정도, 뭐 첫 주에서 네. 둘째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아요. 이제 코로나가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보면 그 지난주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급락했던 요인 자체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확산은 그 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큰 영향을 안 받다가 경제 봉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다. 정말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2008년도 오바마 당선 때처럼 뒤로 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나쁜 요인들은 다 뒤로 밀어지고 부양정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아무리 펼쳐봐야 밑빠진 독에 그렇죠. 물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통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부양정책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셧다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국적인 셧다운은 할 수가 없고요. 일부 지역. 독일이나 뭐 이런 데처럼 요즘 사실 유럽도 공세하는 거 봐도 처음에 했던 것만큼의 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이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벨기에는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전국적인 봉쇄. 예를 들어서 먹거리 생활 필수품 사러 나가는 거 빼놓고는 집에서 나오지 마라. 또 뭐 학교도 가게도 가고. 학교는 보내고.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근데 뭐 말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도 땅땡이 넓으니까 어디로 스며들어가는지도 아직 알 수 없고 그것도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지.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이 월간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월간 네. 전망에 이제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 달 내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거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일단은 뭐 4일 날 정도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는데 네. 5일 날 이제 FOMC가 있어요. 이 FOMC에서 연준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러면 안정을 찾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또 경기 위축과 관련된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은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연초 이후에 미국 시장이 쭉 치고 올라왔던 것은 나빠지기만 해라. 나빠지면은 연준이 뭔가를 한다. 저 파월이 사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월이 이제 엉덩이를 빼기 시작하잖아요. 6월 달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재정 쪽에서 뭘 좀 해줘야 한다. 그렇죠. 이런 저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월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맨날 나쁜 소리만 하잖아요. 경기 나쁘지고 있다, 뭐 경기 위축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부가 빨리 재정정책 확대해라.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요. 이제 그런 그 흐름이 이제 두 번째 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두 번째 주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셧다운이 생겼는데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할 수가 있죠.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거든요. 우리 건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는데 그거야 이제 그 여행 비용 그 줄여가지고 소비를 했다라고 얼마 전에 아마존 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대규모로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특이했던 거는 철강. 철강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일 평균으로 이제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 동향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소매 판매는 그 코로나 때 이제 급감을 했다가 그걸 다 복구를 했어요. 네. 근데 산업 생산은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정정책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그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여행 수지, 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내구재 소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는 당연히 될 수는 있는데 그 흐름도 이제 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좀 둔화되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지표도 별로 안 좋죠. 전반적으로 11월 달에는 나쁜 소리만 얘기를 했죠. 예, 좋은 소리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백신. 백신 임상데이터가 11월 중순부터 우후죽순 발표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나와요. 그게 잘 나오면 그나마 이제 시장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11월 11일 날 중국 광군절. 네. 그 다음에 11월 27일 날, 26일 날 추수감사절 때문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30일 날 사이버 먼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와 관련돼서 집중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는 전년 대비 40% 정도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는 그래요.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시장에 극렬적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30일부터 이제 중국의 1대1로 포럼이 개막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오중전회가 네,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오중전회가 끝났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질적 성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농촌 개발, 이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내수 부양 정책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향후에 이번 달 내내 11월 달 내내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둘씩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발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자, 종합을 해보면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보면 이걸 관통하는 주요 이슈는 두 가지. 중국의, 아니,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두 가지가 시장을 하방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면 이거를 이제 버텨주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그 광군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연말 비롯한 연말 쇼핑 시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흐름 등이 좋은 게 더 우위를 보일지 나쁜 게 더 우위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나 모든 호재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게 돼 있는데 아 이게 지금 희석이 안 되죠. 희석이 안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저기 그 위기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다른 경제는 별로 안 좋아요. 채권시장이나 위안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뭐 주변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많은 이제 꿈들을 얘기합니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언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서 향후에 정말 좋을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꿈인 거고요. 실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 달에는 이 악재성 재료를 통해서 펀더멘탈을 키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떼고 보더라도 사실 펀더멘탈이 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국면들이 좀 더 이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 조정을 보인 게 좀 있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불확실성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선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뭐 미국 유럽 쪽에 이제 봉쇄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면 시장은 의외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에 해외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네. 쪽 같은 경우는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10% 이상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2000년도 고 때 그때 보면 3월 달 나스닥이 고점 찍고 IT 버블 터지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2000년도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7일 날 대선이 있고 나서 11월 8일 날 처음에는 구어가 이제 패배 승복 네. 연설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플로리다 주 법상 재검표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나오는데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막 재검표장을 침탈하고 막 불지르고 폭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부재자 투표 이쪽을 했는데 처음에는 1700표, 1784표 차이 났다가 이게 500표 차이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재검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검표 얘기를 합니다. 주법, 플로리다 주 법상에서도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11월 8일 날, 그, 나스닥이 한 6% 빠집니다. 그 다음에 S&P가 한 2% 정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한 십몇 프로씩 빠지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불복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이 대법원으로 가고 11월 말까지 11월 그때 당시 11월 말까지 네. 그 나스닥이 한 15% 이상 빠졌었고요. S&P도 10% 이상 빠졌다가 8% 마이너스로 끝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 그때 코스닥이 한 십몇 프로 빠졌다가 그다음에 거래소도 한 8%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복선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조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코로나 이슈와 겹쳐버리면 좀 더 이제 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도 또 반발 매수세가 또 금방 또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결국은 계속 망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당연하죠. 관점에서 결국 또 시간은 흐르고 해결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시장도 반등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를 기회 삼을 수도 있. 바로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갈 필요는 네. 없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대선 불확실성, 특히나 이제 대선 개표 결과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격양된 발언들 그러면 미국의 사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이제 뭐 네. LA 폭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무장한 저기 그 저 그 사람들이 투표장을 지키고 있고 또 이게 그 투표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고 이상합니다. 예. 이상해요. 그 뭐 그러면 어찌 됐든 시간은 조금 필요할지언정 지켜봐야 할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쪽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그렇죠. 이제 그게 관건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내년도 초반 어차피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의 가장 큰 시나리오는 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일단은 셧다운은 단행을 할 거고요. 경제 봉쇄가 진행이 될 때 시장은 변동성은 커지겠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민주당발 대규모 부양 정책은 기대가 점차 네. 확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그때 당시 이제 조정을 보일 때 결국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좀 반등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그 결과 자체는 그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의 1대1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그 자기네들 정책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아프리카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암초를 만난 게 인도예요. 그렇죠. 예. 인도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 그 이 해안을 따라 그쪽이 그 뭡니까 이제 해상에서 저기 그 이 항로를 찾는데 거기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거기 바로 인도 코앞이더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는 이제 요즘에 저기 그 국경에서 그 총기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미국이 저기 그 정치 안정을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게 그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을 때 바이든의 외교 정책 라인 같은 경우는 오바마 때 외교 정책 라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가 당선 딱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동맹국 방문이었어요. 다자주의 확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트럼프 때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좀 상당히 별로 안 좋았었고 지금 현재 뭐 각국 미국 우선주의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과의 마찰이 좀 심했었는데 바이든이 등으로 해서 이제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무역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월 연초에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 상태로라면 더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봉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재정 부양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통제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재정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지난번 2018년도 우리 1월 달에 그 고점 2600 넘었던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뭐 설왕설래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일단은 그 대선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레버리지를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가치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떨어질 때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좀 불확실성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걸 보고 사야 된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떨어질 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네, 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 주는 거 보고 특히나 그 주요 이슈들이 완화되는 경향들이 보일 때 그때 물론 이제 그때 그 전부터 미리 올라가겠지만 그 돈이라는 거는 최대한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맞아요. 게 우선이에요. 네. 확인할 거 확인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코로나 이건 뭐 확인하고 그리고 좀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자.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11월 뭐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도 염두에 둘 만한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애톡쇼 서서영 팀장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